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문화, 심리, 사회,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이번 시간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이야기입니다. 앞서서도 제가 국군의 날 특집 부류의 명곡에서 이찬원님이 크게 웃는 모습을 올렸습니다. 그런데 또 영상 중간에 우리 이찬원님이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. 우리 이찬원님이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게 덕업일치입니다. 내가 좋아하는 일과 가수가, MC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이찬원님은 음악 자체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이 영상이요. 세로 영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세로 영상이라서 가로 영상 3개의 분할 화면과 또 가로 영상 2개의 분할 화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먼저 우리 이찬원님 2개의 분할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세 개 분할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좋은 날,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,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. 우리 그렇게 약속해 유난히. 역시 이찬원님 음악을 즐기고 MC를 즐기고 그리고 연예인을 즐기는 덕업일치의 가장 표본입니다. 이찬원님 최고입니다.